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옷을 체나 카드로. 이게 지금 옛날 옷이라 완전 나그랑 반 나그랑에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일본에서 온 옷이고요. 그래도 온 옷인데 기본은 일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옷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원단 잘라낼 때 없거든요. 다른 원단 잘라낸 걸로 해서 차이나 카운트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섬에서도 이음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섬회장이 최소한 못해도 22반은 나와야 돼요. 이게 짠하지 않아? 그냥 빼고. 아니요, 돼요. 그러면은 두 번 해야 되겠죠? 있어가지고 이거 이리 와 영 안 이쁘잖아요. 차이나 카드로 바트를 이거는 좀 잡아줘가지고 바트를 앞뒤로 잡고 뒤도 잡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바트를 이렇게 양쪽에도 허리선을 이렇게 잡아서 선을 죽여주겠습니다. 이거 용접 사이즈인데 허리선 무려 어떻게 큽니다. 14반이나 18반이나 어깨 줄이고 뒷부분도 줄이고 아픔도 줄이고 전체적인 것을 줄이면서 한동안 이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건 높이를 너무 높게 안 하고 이 정도만 사진은 이게 너무 높아요. 사진은 이게 너무 높아서 목이 예전에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얼굴 화장이 다 묻어버리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늦게 이만큼 했습니다. 뜨겁죠? 아내가 이렇게 낮은 밑에 인조 밑에 이번에는 사과밍크가 유명한 거는 이번 주에 사과밍크 원래는 이만큼 오늘은 이 작업을 한번 하는 과정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기장은요 전체적으로 줄일 거니까 싹 뜯어내야 되겠죠. 또 전체를 다 뜯을 거예요. 이렇게 달렸습니다. 굉장히 기름이 크고 상종도 큽니다. 46이라 크게 줘도 15는 줘도 1인칭 잘라내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반 나그랑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15번 말이죠. 15번 말이죠. 어디를 보면 안 나와요. 14가 15 진짜 어깨가 나오거든요. 이게 15 정도 어깨가 나와야 돼요. 일단 뜯어내니까 소매 뜯어내고요. 이거 뜯어내고 기장은 너무 낡았으니까 그냥 한 5cm 잘라내겠습니다. 너무 잘라내면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야지 무릎 위로 올라가거든요. 스커트를 입어서 스커트가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옷이 보기가 싫어요. 일단 안 뜯고요. 하나
피파는 보니까 너무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파는 조금만 치겠습니다. 마네킹 펴봤더니 이렇게 많이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트식으로 저도 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명보다도 짧은 것을 보고 따라서 하시면 돼요. 허리선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14반 정도 되면은, 깊은 어깨가 14반 정도 되면은, 이게 66이 조금 안 나오는데요. 15는 돼야 되는데, 맨 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깊은도 보면은, 깊은도 보면 14, 4분의 3이거든요. 보통 66살이야, 14, 4분의 3. 여유분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 아픈도 여유가 없을 거예요. 쌓이는 양 빼고 4편에 32 밖에 안 나오죠? 32 14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여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 14 아프면 14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약간만 하나 파주고 진동이 이제 너무 이렇게 다 보니까 진동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진동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을 올려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놓고 반드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진동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을 반드시 올립니다. 한 1인치 반 정도 되나요? 앞판 몸판이 여유분이 어깨 같은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끝으로 딱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 선에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진동 올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5mm 정도만 칠 거거든요. 이 곡선만 잡으잖아요. 곡선만. 앞에 곡선만. 이렇게 해서.
곡선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판도 그리고 곡선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뒷품도 적어서 잘라내면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위질 해놔서 털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칼로 쫙 해서 다듬어 주겠습니다. 테이프를 싹 쳐야 되겠죠. 테이프를 쳐가지고 안걸도 보면은 나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1 정도? 오, 12면 굉장히 나물이 지금 많습니다. 가서 여기 틀 때는 여기다가 다 틀을 하나 잡아줘도 됩니다. 나중에 이놈은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일단은 박아가지고 다 틀을 잡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트를 싹 넣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받기 전에 여기서 테이프를 쳐주겠습니다. 늘지 말고 다트도 좋아하고. 이건 암호 테이프고요. 일반 테이프가 아닙니다. 암호 테이프고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광역시 충장로에 가면 다른 부서도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사시기 바라고요. 테이프를 박아갖고 박는 게 훨씬 빠릅니다. 테이프 안 박으면은 가죽이 걸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박기도 살았고 봉조기로 박아놓으면 오래된 거라 이게 가죽이 오래된 거라 찢어집니다. 갈라져요. 보면은 이렇게 박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박기도 좋고 시간 덜 걸립니다. 두 번 박지만 이 적은 털 집어 넣으려면 진짜 살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미싱에서 미싱으로 박아도 됩니다. 봉조기 못지않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쪽은 꼬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위에 치가 크잖아요, 지금. 여기 가운데를 딱 잡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 질은 전체적으로 같이 똑같이 잘랐어도 이거 크고 적고 하잖아요. 이질 똑같이 해서 반듯하게 같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딱 주면은 이게 감쪽같습니다. 디바이에서 늘어나듯이 이것도 지금 늘어난 거예요. 재단하면 바지 같은데 그러잖아요. 정바이에서 오고 디바이에서 오고
다대지하고 다 다르듯이 해가지고 이것을 찾고 아마 이것을 여기다 다트를 하나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얼마 좀 넣으면 11번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마네킹 입혔을 때 아빠 이게 붕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좀 잡아주든가 여기를 해주든가 할 거예요. 이걸 먼저 박아놓고 조금 아래쪽에서 시작해줘야 되겠죠? 도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도면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서 5mm로 딱 노루가 하나로만 박으세요. 밑에 치가 안 박히면 안 되고 위에 치가 밀려도 안 됩니다.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당겨줘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에 박지 말고 조금씩 해야 돼요. 여기 핀이 지금 꽂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핀이 꽂혀 있는데 핀 꽂혀 있는 데를 그 위로 지나가도 됩니다. 시접을 들쑥날쑥하게 박으면 안 됩니다. 일정한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쭉 일자로 그대로 빠집니다. 일자로 그대로 해서 도매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다트부터 다 박아놓고 옆에 앞뒤를 박겠습니다. 이거 막 찔립니다. 이거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할 때. 핀은 그냥 확실히 좋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왼손으로 당겨도 되고, 오른손으로 당겨도 되고, 송곳으로 집어 넣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딱히 교과서가 없는 거라,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데 넣었습니다. 책에도 안 나왔어요.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제가 지금 큰 선심 쓰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거 찢어져 버렸죠. 찢어지면 좀 바라볼까 하는 게 낫겠어요. 교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 깎은 밍크인데 여기다가 털 있는 걸 넣으면은 그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털이 있고 털이 없어서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쳐내려고요. 이렇게 쳐내서 완성해 놓으면 더 낫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선하고 이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요. 이렇게 하고 막 닫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밀리니까 밀리지 말라고 촘촘하게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바늘이 바로 안 빼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테이프 대면서 테이프하고 같이. 최대한 끝으로 밑에 지금 밀리지 않게끔 통으로 딱 들고 파란 선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렇게 꼭 튀어나온 것 같으면은 노루발이 가면서 봐주는 겁니다. 파트 잡는데는 어떻게 나오나?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그냥 까는 것 같아요.
자리만 잡으라고 이제 해주는 거. 어차피 스팀 주머니에 싹 일어나거든요, 다시. 그냥 빗질 하면서 싹 하면 되겠죠. 마네킹 한번 입혀볼게요. 지금 마네킹 입혀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곡선은 많이 줬는데도 라인이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허리선에다가 끈을 넣어서 이렇게 약간 좀 당길 수 있게끔 해주면은 더 훨씬 날씬한 것 같아요. 겉옷인데 이 옷을 그대로 이대로 입어가지고 딱 맞아버리면 안에다가 약간 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일단 품도 너무 커요, 지금 보니까. 아픔은 맞는데요. 아픔도 맞고, 품 여유 정도 여유 있어야 되네. 그리고 이게 마네킹 5호인데, 인류니까, 이 등판이, 뒤품이 이 정도 돼야지 나중에 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안 찢어지지. 안 그러면 찢어져버리면 돼. 이게 15호 정도 나올 거예요, 66 사이즈는. 거의 시접 빼고 그래도 14만 밖에 안 되잖아요. 5호 사이즈인데 14분의 1 정도네요. 이 정도 여유가 있었나. 제가 쳐낸 것은 여기서 쳐낸 것은 5mm 밖에 안 쳐냈어요. 양쪽으로 이쪽 5mm 이쪽 5mm. 그래서 또 다트를 하나 여기다 넣어주자니 그래서 그냥 끈을 넣어서 당길 수 있게끔 약간만. 그래서 허리선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암홀이 너무 커서 여기다가 지핏을 하나 줄라다가 여기가 암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접어 넣었습니다. 1인치씩 4분의 3씩 해갖고 1인치 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손에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유두가 여기가 걸렸죠. 유두가 걸렸으니까 요새 다트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더 잡으면은 이게 옵니다. 이게 더 잡으면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곰 허리 끈을 넣으려고 잔머리 좀 써보고 있습니다. 눈이 꼬매려고 힘들고 그래서 머리 좀 쓰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허리선에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겠군요. 너무 크게 할 필요 없고 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양쪽에다가 테이프, 양면 테이프 붙였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심지를 위에다가 놔서. 조금 이따 보면은 잘 될 겁니다. 이건 완성했고. 근데 소매 달리기 전에 LED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LED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차이나 LED로 만들 건데요. 그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LED가 그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띄어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요? 이 정도로? 그럼 여기가. 여기 지금 라운드가 돼가지고 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마네킹에도 한번 입혀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집었잖아요. 제가 박았잖아요. 이걸 잘리지 말고 한번 뒤집어봐야 됩니다. 잘라보면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 잘라내버리면. 우선 마네킹에 한번 입혀보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정도 하면은 완성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는 이건 좀 보기 싫으니까 일단 떼고요. 여기다가 잉크 호크를 다 말고 단추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싫잖아요. 이 자리가 됩니다. 달고 나서 마무리를 하겠죠.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다 이제 순놈을 달 거예요. 숨는 단추를 던진 것이 더 낫네. 지금 여기니까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구멍을 두 개 뚫으면 되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한 개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반은 잠그고 딱 소리 안 나게 해갖고 구멍을 딱 들어가면 돼. 그래갖고 나왔으니까 내가 딱 눌러면 딱 소리가 나.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봉해주면 되고요. 근데 반대편은 이쪽 먼저 해놓고 나서 해야 되겠죠. 이쪽이라 지금 꾸며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꾸몄고요. 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갈까 이제 반대편에 제가 아까 반대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쪽에 꽂으면서 여기다가 달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달아야 되겠죠? 여기 이 구멍이 깁니다. 이제 빼고 이제 여기가 기다리고 여기서 여기도 구멍을 두 구멍 뚫는 거예요. 가운데 여기니까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는 거예요.
텐데. 이거 있죠. 이거 뭐 어디서 뜯기는 거야. 뺐으면 온 상태로 돌려줘야 돼. 어이, 굉장히 세. 이렇게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산으로 한번 봐볼까요? 꺼내놓고 가기 전에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단추를 잠갔을 때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바깥쪽에다가 괜찮네. 이렇게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4분의 3, 여기에서 4분의 3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제품이랑 다 달았고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빼냈던 것을 다시 여는데 여기가 그냥 해놓으면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이건 그대로 넣겠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박아왔거든요. 개싱이 안 물리게, 이 개싱이 물리지 않게끔 소매당을 한번 박았습니다. 개싱이 물리면은 잘 안 넘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이 정도가 조금 그래도 투박하다는, 좀 얕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엇을 하나 더 넣을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남은 게 있어서 앞쪽에만, 여기 쪽에만 좀 넣어줄까 싶어요, 앞에. 앞에 넣어서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좀 짠만 할까? 여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밑에 여기만 제가 이거 그대로 뒤집습니다. 조금 두꺼우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내가 좀 두껍죠. 이거는 해가지고 이제 좀 이따 손으로 뜰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앞쪽이니까, 목 밑에 바로 앞쪽이니까 여기가 조금 두꺼워야 좀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손으로 뜨면은 이 맵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두꺼운 실을, 윗실을 끼워가지고 한번 쫙 박아줬다가 싹 뜯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탁 갈라가지고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에도 윗실을, 두꺼운 실을 끼워가지고 여기를 손으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쫙 뜯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저 안쪽으로 박아야 되겠죠. 박아가지고 나중에 뒤집을 겁니다. 그런데 손 마으면 했는데 손으로 할 건데 딱 하기 힘들잖아요. 딱 뒤집어져야 됩니다. 안 뒤집어져야 됩니다. 손으로 뜰 겁니다. 이거 지금 박은 거는 조금 이따 한 번에 쫙 뜯어버릴 거거든요. 위에가 지금 두꺼운 실을 끼워놔서 뜯으면 쫙 한 번에 빠집니다. 라운드로 돌아간 데가 이쁘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손으로 안에서 이렇게 만져주면 되죠.
떼주고 나서 뜯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굵은 실로. 여기서 안에서 뜰려고.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쪽이 보이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해갖고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떠주고 밑에서 또 떴거든요. 보이면 안 되겠죠. 떠졌는데 안에서 한번 더 떠줘야 됩니다. 여기를 그래야 여기가 이게 제대로 딱 놓이거든요. 또 안으로 한번 더 떠줄 겁니다. 안쪽으로 지금 안에도 한번 더 떠주는 거예요. 지금 내비 뒤집어지지 말라고. 떴고요. 이제 뜯어낼 겁니다. 다용을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한번 싹 눌러주고요. 자리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딱 비서식으면 될 겁니다. 일단 마네킹에다 한번 입혀보고요. 지금 LED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자, 여기다 지금 셀을 넣어서 이것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오진 않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대색을 되는 것보다도 그 원단 그 자체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뜰 때게 이것을 이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기 뜰 때는 이제 바깨치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아래치가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는 바깨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뜰 때는 이 목선을 따라서 떼야 됩니다. 목선 포인트입니다. 목선을 따라서 안에서 떠줘야지 이 원단을 이쪽 밖에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당겨서 안 될 거예요. 여기 절대 이렇게 목선을 따라서 쭉 떠줘야 됩니다.
계단을 해야 되는데요. 한 식탁 잡으면은 어깨선이 딱 맞네요. 접어서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일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계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게 너무 넓어서 여기를 혹은 소매 5인치 반으로 해달래요. 6인치나 5인치 반. 많이 쳐내야 되겠죠. 그래도 밑이니까 한 6인치는 해야 되죠. 여자가 보니까 보면 정장은 5인치거든요, 5인치. 남자가 6인치 그러거든요. 근데 6인치 하면은 시접 포함해서 6인치 하면은 5인치 반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일단 이걸 걸려놔야 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히는데, 이렇게 접을 수 있겠고, 너무 많이 접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접을 수 있겠고, 이 정도만 접으면 20도 반이면 여기까지 내려오지, 이렇게. 21호 할까요? 이건 크면 괜찮지만 적으면은 안 되잖아요. 하우스가 뒤집히지가 않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럼 여기에 그 중앙선을 잡으자고요. 여기 지금 중앙선이면 이쯤 될 것 같아요. 어제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눈대중으로 봤을 때. 13호, 이쯤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재단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런 거. 몇 인치 내려갑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8인치 정도. 8인치면 아주 잘 떨어질 겁니다. 1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쪽이 앞판. 6인치를 잡겠습니다. 한 5인치 반 정도 나오게요. 6인치 4분의 1 정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5번.
여기만큼 벌려줘야지 여기 뒤집어질 거 아니니까. 여기 이렇게 굽어진 만큼 여기도 빼줘야죠. 얘가 넓어야지 이렇게 뒤집었을 때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밑에가. 그래서 약간 벌려서 지금. 그러면 칼질할 때, 뭐 여기까지 칼질하느니 여기만 칼질하고 저쪽에는 다 가위로 잘라버리겠어. 너무 일이 많으세요. 유선하고 유선하고 만나는 지점. 이렇게 만났을 때 곡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어놓은 게 지금 여기잖아요. 중앙 지점을 좀 지나서 딱 이렇게 걸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뒷판이죠. 뒷판을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선하고 만나게. 이쪽이죠. 뒷판은. 이건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잖아요, 지금. 잘 안 보입니까? 뒷판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선하고 만나면 됩니다, 이선. 여기가 겨드랑이 밑에니까요, 겨드랑이 밑에.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겨드랑이 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잘못 잘라버리는데 완전히 베어버리네. 여기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시작.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이거 약간 큰 거 주셨습니다. 저인 거보다. 조금 크나요? 많이 크나요? 조금 많이 큰 것 같은데. 약간만 커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뭔가 패션을 해놓고 있어요. 그 뒤집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칼질을 해야 돼요. 네, 칼질할 때는 칼 알나라 칼 여기를 보지 말고 왼쪽을 봐야 됩니다. 여기도 좀 갈 것이 좀 미세.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나 바로 앞만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멀리 가야지.
가위로 해야지. 그걸로 하잖아요. 가위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솜에 단 자국이 남는 계산데. 스키가 차나서 스키를 말려주는 거예요. 그냥 딱 펴지잖아요, 이렇게. 나야 되겠죠? 맞춰서 와 멋이 잘 안 맞습니다. 아. 여기를 맞추면 맞춰야지. 일단 여기 맞아야 됩니다. 이쪽이 약간 적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쪽이 좀 당겨도 안 되고. 조금 당겨서 맞추면 됩니다. 제가 요술쟁이도 아닌데 맞아보세요. 하얀 선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선이 선이 하얗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없죠. 이 선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이 똑같을 때도 있죠. 떨어져야 되니까 엄청.
부채질, 저 광목을 대가지고 여덟매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에 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겹으로 좀 접었습니다. 네 겹이 된 거예요. 처음에 밑단이 좀 통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강대강 듬성듬성 더 주고 땡기지 말고 많이 땡기지 말고 달아야 되겠죠. 미리서 이렇게 솜에다가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달아보고 나서 솜을 달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솜에가 돌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어깨선이 어딥니까? 이게 어깨선이잖아요. 어깨선하고 솜의 산선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계단을 올려놔서 약간 이게 지금 붕 뜨는 맛이 있잖아요. 스팀을 조금만 요만큼만 주고 지금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면서 우라도 좀 배려 좀 좋게. 붕 뜨잖아요, 지금 이런 데가. 스팀 많이 주면 큰일 난다, 이거. 스팀 많이 주면 확 줄어가지고, 오징어 되어버리면, 이거. 오징어 꿀 것 같이 되어버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손질하면 이제 빠지는데 시접을 섬매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대고 깨끗만 스팀을 자리만 잡을 수 있게 이만큼만. 어제부터 이 일을 이틀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 하루 반 이틀이 걸렸는데요. 지금 애리도 다른 거 뭐 피로 이렇게 교환을 하려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위로 쳐내가지고 셀을 바꿔주고요. 힘이 있게끔 다트 넣어주고 앞에 다트 두 개 들어가고 뒤에 두 개 들어가고 기장 줄이고 품 5cm씩 잘라냈어요. 양쪽에. 그럼 10cm가 잘라진 나간 거죠. 그래서 유닛 사이즈를 맞추고 소매도 정장 소매처럼 이렇게 달았습니다. 소매도 소매 약간 뒤로 간듯하지만 이건 소매가 정상입니다. 파카링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이렇게 보면은 정상이잖아요. 이 니크는 소매를 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발을 해가지고 정장 면하고 달라서 다리가 굉장히 사는데 뒤로 돌아간다든지요. 이건 돌아간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이게 나중에 패들이 얇은 걸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쪽은 아주 잘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손에 딱 달리고 나면 이렇게 항상 달기 전에 미싱에서 분목을 달기 전에 한번 핀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춰보고 마네킹에다 입혀보고 그러고 나서 박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안 파져서 그런지 더 파져보면 불편해서 안 된대. 활동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파보면 안 올라가죠. 금방 안 올라가죠. 여기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일인데요. 따라서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데는 다시 한 번씩 해감아서 다시 보고 해서
가다 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일하기가 참.